자, 계속해서 금요일고 이과 본문 수업 좀더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수업 중간에 좀 짬이 나서 만드는 거라서 이번 수업은 좀 짧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이제 앞에서 구텐베르그가 인쇄장치, 모던 프린팅, 모던 프린팅 뭐였더라? 모던 프린팅 디바이스? 모던 프린팅 프레스? 그렇죠. 모던 프린팅 프레스를 만드는 과정을 쭉 얘기했고요. 여기 보니까 이런 사람 이름 나오죠. 고유명사 이렇게 나오면, 아, 또 다른 예를 하나 보여주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띵킹을 한또 다른 예를 두 번째 예를 드는구나. 두 번째 예시. 크리에이티브 띵킹의 두 번째 예시를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also가 있으니까, 또한이란 말이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앞에 구텐베르그의 예를 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문장의 뜻은 뭐 creative thinking was also 또한 있었다. 이거 있죠. 뭐 창의적인 생각하기가 또한 있었다. 어디에? behind 뭐 조세핀 코크레인이네요. 코크레인's invention of the modern dishwasher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표현 없습니다. 그냥 뭐 뒷받침하다 하니까 be behind는 뭐 의미적으로 behind가 뭐 뒷받침하다란 뜻이니까 support하고 의미적으로 통한다라는 거 이런 거 정도 알아두고 support입니다. su support. 뭐 시제 과거니까 뭐 creative thinking also supported 뭐 이렇게 되겠죠. also supported Josephine Cochrane's invention of the modern dishwasher. 자, 지금부터 어떤 근대적인 현대적인 어떤 식기 세척기 발명 과정에 creative thinking을 했다는 거고요. 그한 사람은 조세핀 코크레인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말로 운을 띄웠으니까 이제 뒤에 이어질 말은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크리에이티브 띵킹을 해서 모던 디시워셔를 인벤트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의 내용이 그래서 요런 게 자연스럽죠. 오케이, before her time, people used to place dishes in a dishwasher, add water, and let scrubbers clean the dishes 이렇게 돼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중요한 부분, 뭐요 부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병렬 구조죠. 병렬 구조니까 병렬 구조의 생략이 일어났고, 동사의 형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let 하면 생각나는 게 사역 동사니까 사역 동사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어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가 동사 원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 동사의 형태들이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뭐 그녀의 시대 이전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녀가 모던 디시워셔를 발명하기 이전에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또 현대적인 식기 세척기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놓곤 했었다 이 말이죠. 두곤 했었다. 뭐 place는 put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렇죠? used to put 놓곤 했었다. 접시를 어디에다가 뭐 디시워셔 속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병렬 구조의 생략이 일어났다. 근데 여기 생략된 말은 여기 생략된 말은 people used to가 생략된 거예요. people used to. used to 뒤에 동사 원형 왔으니까 여기도 동사 원형이 온 거예요. people used place, people used add water, and people used let 이런 식으로 동사의 형태들이 여기도 people used to, 여기도 다 생략됐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의 형태가 빼박 이 형태밖에 안 된다는 거. 얘처럼 동사 원형 온 것처럼 요렇게 이어지는 그래서 이게 이제 병렬 구조에서 생략이 일어났고 동사의 형태가 동사 원형이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라는 표현이죠. 요 뒷부분 설명하면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라는 표현에서 let A 동사 원형 와야 되는 거. 사역 동사기 때문에 이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밖에 표현 못 한다라는 거. 그래서 클린의 형태도 빼박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 문법적으로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사람 여기다 전부 다 people used to를 넣어서 해석하면 되고 그다음에 used to의 뜻은 요 뜻입니다. 우리가 조동사 할때 한번 다뤘어요. used는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used가
이런 표현 말고 다른 표현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문법적인 거 EBS에서 여러분들 시청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추가로 설명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 used란 조동사가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조동사니까 해석이 그래서 사람들은 놓곤 했었다. 지금은 안 그러지만 접시를 지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물을 추가하곤 했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버려 두곤 했었다. 수세미가 접시를 뭐 하도록 클린 청소하도록 씻도록 하곤 했었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설명했던 거 used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place가 명사로 쓴 장소지만 동사로 하면 put하고 같은 뜻이고요. 그다음에 scrubber. 이건 영영풀이에서도 나왔어요. 뭐 rough material. 뭐 이런 거 나왔었죠. 뭐 거친 재료로 만들어진 made of rough material 이런 거였습니다. DC를 좀 클린할 때 쓰는 도구였죠. tool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used라는 조동사고요. 병렬 구조에서 생략이 일어나서 동사의 형태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사역 동사 뒤에 문장의 구조에서 동사의 형태 이런 것들 주의하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크리에이티브 띵킹을 통해서 새로운 모던 디시워셔가 또 만들어지기 전엔 이렇게 했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그래서 이런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뭔가 안 좋은 점이 있었다는 내용이 이어지겠죠? 그렇죠? 다음 문장은 새로운 발명품이 나오기 전 이전에 디시워셔의 구형 디시워셔의 단점이 다음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Though가 이런 뜻이죠. Hey, there was a problem though. The scrubbers sometimes badly damaged dishes 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 하고 있죠.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윗 문장의 행동이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그런데 왜그 문제점이 뭔지를 이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수세미들이 때때로 심각하게 손상을 시켰다. 접시들을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설명할 건 여기 이미 표시한 요런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거 이것도 접속 부사입니다. 접속 부사. 그다음에 여기에 뭐그 외에는 뭐 배들리 같은 거 볼까요? 배들리. 배들리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무슨 뜻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왜 ly가 붙어 있는 형태인 부사가 왜 와야 되는가 이런 것들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do는 여러분들이 한번 만나본 적 있어요. 지금 접속사로서는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뜻이었어요. 비록 뭐뭐이지만 양보의 부사죠 이러면서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얘가 부사로서 하지만 그러나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뜻 들으면 얘가 뭐랑 똑같다라는 얘기가 떠오릅니까? 이게 however하고 같았죠. however. However라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though 대신에 however, 뭐 여기다 however 넣어도 되고요. However, there was a problem이고요. 선생님 이런 접속 부사 나올 때마다 이 얘기하죠. 이 글의 순서 뒤죽박죽 해놓고 정렬해라 또는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겠냐, 됐습니까? 앞에서 새로운 발명품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있다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문장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뭔지, 이 문제가 뭔지를 다음 문장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들. 그래서 글을 어떤 식으로 순서를 논리적으로 이 얘기 한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건늘 신경 써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badly는 물론 bad로부터 왔죠. bad가 여러분들 뭐 나쁜이란 뜻도 있지만 심한이란 뜻도 있어요. 심한. 뭐 bad cold 이러면 bad cold 하면 뭐 감기 콜드가 감기란 뜻도 있는데 뭐 이게 나쁜 감기가 아니고 심한 감기겠죠. 독감이죠. 그래서 심한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얘가 하는 일이 손상시키다라는 동사를 꾸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하게라는 형용사 형태인 배드가 아니고 부사인 형태의 배들리가 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형용사 올 거냐 부사 올 거냐 배드 올 거냐 배들리가 올 거냐 해서 배들리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뭐 데미지의 뜻을 몰랐다면 손상시키다라는 동사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이게 도라는 거, 배들리라는 거, 데미지라는 거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렇습니까? 접속 부사였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얘기했으니까 다음 이어질 문장의 내용은 이제 이 아까 나왔던 그 뭐 조세핀 뭐 코크레인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가라는 얘기를 나오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크레인이 어프로치드 했었다. The process of dishwashing을 어떻게 또 이 말이 나오죠. 뭐 앞에 나왔던 표현으로는 in a new 또는 in a different way 또는 뭐 creatively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이 글에서는 물론 creatively하고 differently가 같은 말은 아니지만 이 글 내용에서는 통하는 거죠. 창의적으로 접근했다 또는 다르게 접근했다 새로운 식으로 접근했다 이것도 또 think outside the box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것들 뭐 이거 좀 있으니까 좀 걸거치네요. 뭐 줄이라도 하나 꺼놔야 되겠다 여기. 자 여기서 일단 approach라는 어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process라는 어휘 process가 과정이고요. approach가 다가가다 접근하다인데요. 이게 진짜 어떤 물체에 다가가다는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가간다는 게 어떤 물체에게 다가간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문제에게 다가간다 하면 해결을 하려고 어떤 생각을 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였고 여기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그 문제에 다가갔다 여기 과정에 다가갔다 그러니까 고찰해 봤단 말이죠. 심각하게 생각해 봤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동사의 형태는 요거 왜 이렇게 생겼냐 요거 왜 이렇게 생겼냐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품사에 맞는 단어의 형태는 왜 different가 아니고 differently가 와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가 와야 되는 이유는 다르게가 하는 일이 접근했다 다르게가 하는 일이 접근했다 동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형용사 형태인 different가 아니고 differently라는 부사의 형태가 와야 되겠고요. 오케이 같은 말은 앞에 나왔던 말로 하면 이런 new way 뭐 create 뭐 또 의미상 통하는 거 creatively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 창의적으로 접근했다 뭐 다르게 접근했다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dishwashing은 어이구 dishwashing은 dishwash가 설거지하던데 이게 전치사 뒤에 설거지하다가 올 순 없죠. 설거지하는 것이라는 동명사의 형태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사가 오고 싶으면 동명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 형태가 그래서 ing라는 거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 이어질 내용 생각하면 다르게 접근했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엔 다르게가 어떻게 다르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다르게 접근했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she가 used 했는데 무엇을 water 그 자체를 물 그 자체를 사용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물의 그 자체를 사용하다 뭐 water pressure, 물의 압력이죠. 뭐 대신에 instead of scrubbers, 수세미 대신에 물 압력 그 자체를 사용했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과의 주요 문법이 제기대명사니까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표현 몰랐다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녀가 뭐 대신에 뭘 사용했다? 지금 이제 앞에 문장에서 scrubbers sometimes badly damaged dishes라는 문장 나왔는 거 봤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scrubbers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scrubbers에 있는 소리 막 접시를 긁으니까 접시에 긁힌 자국이 막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스크러버를 없애면 되겠네. 스크러버를 그럼 없애면 그러면 뭔가 뭐 눌러붙은 걸 떼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뭐를 가지고 하면 될까? 아 물의 압력 강력한 수압으로 수세미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여기 다르게 접근한 게 뭡니까? 다르게 한 게 뭐를 빼고 수세미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세미, 문제를 일으키는 수세미 자체를 없애고 water pressure를 대신 이용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법적 생각 일단 어휘부터 할까요? 압력이 pressure라는 거 몰랐다면 알아두시고요. 뭐뭐 대신에가 instead of라는 거 이런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문법은 제기대명사죠. 자 제기대명사가 지금 이 itself의 해석이 그 자체 이렇게 하니까 얘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제기대명사는 뭐고 이번엔 제기적 용법이 아니고요. 강조적입니다. 물 그 자체
얘가 없어도 그녀는 물을 사용했다. 얘가 없어도 문장은 통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없어도 문장의 의미가 통한다. 명사가 사라진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영어로 하면 how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선생님이 부사라고 했잖아요. 부사. 그러니까 얘는 이번에는 강조조용법이고 이번에는 뭐할수 있다?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구텐베르그 플레이풀리 애스드 힘셀프 할 때에는 제기조용법이라서 생략 안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워터를 강조하는 강조조용법이니까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She used water pressure instead of scrubbers.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제기대명사 여기 사용된 건 강조적이고 생략할 수 있다라는 내용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물의 압력을 솔 대신 사용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나올 건 이제 발명하는 과정이겠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발명을 그러니까 그 발명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 과정마다 얘가 어떻게 디퍼런틀리하게 띵크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겠죠. 오케이. 자, 그랬죠? 그래서 그녀는 높은 수압이 솔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 이거 높은 수압이 솔의 역할을 할 것이다를 다짜 떼버리고 겉 했죠. 높은 수압이 솔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병렬구조죠. 그리고 접시들을 덜 손상시킬 것이 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또겉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what 아니면 that 같은 게 문법이 들어있겠죠. what 아니면 that. 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그녀는 그것을 생각했다라고 되니까 무슨 절이다? 이 부분을 무슨 절 처리할 것이다? 문법적으로 명사절 처리하겠죠. 문법적인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높은 수압이 솔 역할을 할 거고 그러면 접시가 덜 손상시킬 거라고 생각했었다라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어휘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에 특별히 어려운 어휘는 안 나옵니다. 그럼 뭐 less 몰랐다면 more의 반대말이고요. more가 더 많이란 뜻이면 less는 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less는 문법적으로 적게란 뜻의 원급인 little이 어린, 조그만한 이런 뜻도 있지만 부사로서 적게란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비교급에서 더 적게, 덜 하면 되겠죠. 덜 손상시킬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문장이 완성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들 먼저 표시하면 요런 거 됐습니까? She thought that high water pressure. 그 다음에 시제일치 would do the job of scrubbers and 그 다음에 동사의 형태 병렬 구조에서 동사의 형태 that means the dishes less. less는 어휘적으로 중요하고요. 덜 손상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 일단 이게 이 that은 뭐 하는 that이냐? 관계대명사 that 아니고요. 그래서 뭐 하는 that이다? 선생님 설명은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아무리 찔러봐도 it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명사가 들어갈 수 없는 완벽한 문장. 그래서 높은 압력이 할 것이다. 누가 할 일? 스크러버즈의 역할, 여기 job 대신에 role을 써도 되겠습니다. 일 해도 되겠고 역할 해도 되겠죠. The role of scrubbers and 그다음 병렬 구조에서 생략된 말, 요게 생략됐습니다. High water pressure would damage the dishes less.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왔으니까 여기도 would라는 조동사가 있는 거죠. it,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would damage니까, 얘도 동사의 형태가 빼박 이 형태밖에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높은 압력이 손상시킬, 이것만 less가 없으면 뜻이 이상해집니다. would damage the dishes 하면 손상시킬 거다, 안 돼. less를 붙였기 때문에 덜 손상시킬 것이다. 그래서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대시고, 이 녀석은 생략 가능하고 다른 걸로 바꿔 쓸수 있는 건 없다라는 문법적인 거. 대세 쓰임새.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대명사냐, 아니면 지시대명사냐, 아니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냐 해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고요. 그래서 목적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라는 문법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시제일치는 thought가 과거니까 여기에 이렇게 will 같은 거 오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would 쓴 겁니다. will 안 된다는 거. 병렬 구조에서 여기에
데미지의 형태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이유죠, 이게. 그래서 high water pressure would do the job, 그 다음에 high water pressure would damage the dishes less. 이런 문법들이 들어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솔 대신에 높은 수압으로 뭐 눌러붙은 것들,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들 이런 거 떼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생각의 결과다? differently하게, in a new way로 creatively하게 생각한 결과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은 조금 애매해요. 이렇게 생각해서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생각이 어땠다,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냈다라는 문장이 나왔네요. 이런 생각이 통했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통했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의 기계는 뜨거운 비눗물을 접시로 펌프질 했는데 음식점에서 성공했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나중엔 또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에서도 뭐 했다? 가정에서도 성공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대신에 뭐 했다? 이 물을 사용했단 말이죠. 물에게 높은 압력을 주려면 뭐 할 수밖에 없어? 펌프질 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요렇게 잘리겠네요. 누가 뭐 했다? 펌프질 했었다. 무엇을? 뜨거운 비눗물을.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뭐 what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일단 어휘 먼저 살펴보면요, 여기에 뭐 펌프가 동사로서 펌프질 하다고요. 그 다음에 뭐 소프가, 명사는 소프입니다. 비누라는 명사는 소프인데 여기다가 명사에다가 y 있으면 형용사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rain이라는 비인데 여기다가 rain이 하면 비 내리는 되잖아요. 형용사 만들 때 이렇게 y 붙이기도 합니다. 비눗기 있는 하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soap 같은 게 오면 안 됩니다. 명사가 아니고 어떤 물, 비눗기 있는 물이라는 형용사 형태, 단어의 형태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became successful in 뭐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바로 이 녀석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외 병렬 구조는 뭐 여기에 생략이 일어났네요. 여기에 생략이 일어났다는 거, 병렬 구조에서 생략, 뭐 요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which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고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웠어요. 그때 뭐라고 배웠냐, 얘는 뭐 플러스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nd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and it 됐습니까? 요렇게 바꿔 쓸 수 있는데, 요렇게 바꿔 쓰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문장 끝에 쓰는 게, and it으로 바꿔 썼을 때는 문장 끝에 가는 게 좀 더 자연스럽긴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적 문법의 관계대명사에선 중요한 건 뭐였냐,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에 관계없이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that이죠, that. 근데 계속적 용법에서는 관계되면서 대세 쓸 수가 없다라는 게 일단 중요하죠. 오케이, 이런 얘기들, 대세는 안 된다, 생략도 안 된다.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이게 주격 관계되면서니까 일단 계속적 용법의 관계되면서는 목적격이든 주격이든 뭐든 간에 일단 다 생략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또 더욱더 생략할 수 없는 이유는 주격 관계되면, 뒤에 동사가 나오면 주격 관계되면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주격 관계되면서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엉뚱하게 that이나 뭐 what 같은 거 있던 게 오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빼박 뭐밖에 안 되냐면 선행사가 사물이기 때문에 who 안 되고요. which 밖에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계속적 용법이라고 그리고 이름 붙인 이유는 계속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 했어요. 그녀의 기계가 펌프질 했는데 뭐를? 뜨겁군 비눗기 있는 물을 어디다가? 접시 위에다가. 그리고 그것이 became successful, 성공적이 되었다. 어디에서? 식당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집에서도, 이런 뜻이죠. later의 뜻이 나중에 라는 뜻인지 몰랐으면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병렬구조 생략 이런 것들 들어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성공했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 사람의 발명 과정은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질 내용은 뭐가 어울리냐면 이 과정, 이 사람의 발명품과 이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것에 대한 평가겠죠, 평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평가니까 지금까지 계속 과거 시제였는데 다음 문장은 무슨 시제가 되느냐 하면 현재 시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발명에 대해서 쭉 설명한 거니까 어떤 글의 한 호흡이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빈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글이 어떤 식으로 연결됐다. 자, 그래서 새로운 예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이 또한 뒷받침했다. 무엇을 뒷받침했다? 조세핀 코크레인의 인벤션, 발명품, 뭐의 발명품? 현대적인 식기세척기. 내용 파악을 위해서 빈칸했습니다. 자, thinking이 생각이란 명사니까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태는 형용사형이죠. 창의적인 생각이죠. 이 또한 뒷받침하고 있었다. was also behind. be behind 얘기했었죠. Josephine Cochrane's invention of modern dish washer. 됐습니까? 이 사람이 뭘 발명했고 그 과정에 창의적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다음에 할 얘기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발명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떤 불편함 또는 안 좋은 걸 감수하면서 디시와셔를 썼다란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때 이전에,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녀의 때 이전인데 그녀가 발명품 발명하기 전에는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사람들이 노콘에 썼다죠. 사람들이 노콘에 썼다. 접시를 어디다가? 식기세척기 속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생략됐다 했죠. 그러니까 요거 좀 바꿔야 되겠네요. 어떤 형태 요거 좀 이따 좀 바꿀 거고요. 오케이. 요런 것들 뭐 녹음 했고 물을 추가하곤 했었고 그리고 수세미가 뭐 하도록 접시를 깨끗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곤 했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곤 했었다라는 조동사 people used to 동사원형 조동사니까 동사원형 place used to place dishes in a dishwasher. People used to add water and people used to let scrubbers. 그 다음에 let이 사역동사니까 수세미가 하는 행동은 동사 원형 빼박 다른 형태 안 된다 했죠. clean the dishes.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요것들 때문에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렬 구조에서 생략 때문에 뭐 add가 맞냐 아니면 크게 많이 안 하고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라고. 생략 때문에 과거 형태 안 돼. 이 사람 과거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과거형이 아니에요? people used to 라는 조동사 생략됐으니까 동사 원형. 그다음에 let은 3단 변신이 별로 없네요. let이니까 과거형도 let이니까 뭐 얘는 어떻게 할까? to let 할까요? 아니면 letting이 맞니? 뭐 이런 정도. 다른 형태 안 되고 used to 조동사 뒤에 온 동사의 원형밖에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다음 이어질 내용이 뭐냐? 자, 다음 이어질 내용은 이렇게 하곤 했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뭐였는지 얘기하는 두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 문제는 좀 심하게 손상시키는 거였죠. 수세미가.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however 쓸 수도 있다 했죠. though 여기는 though가 두 가지 뜻 비록 뭐뭐이지만 하고 그러나 중에 그러나란 뜻이라 했었습니다. 접속사면 앞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뒤에 사용되면 however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끔씩 심하게 접시를 뭐했다? 손상시켰다죠. 그래서 scrubbers 였죠. Scrubbers sometimes 심하게 골라야 됐죠. 심한 말고요. Badly 손상시켰다. 시제 과거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형태 주의하세요. Damage 이번엔 과거형. Damaged dishes. 가끔씩 심하게 손상시켰다. 접시를. 자,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 글의 뭐 코크레인이 크리에이티브하게 디퍼런틀리하게 생각하는 과정이 나오죠. 다음에서. 그래서 뭐 했다? 뭐 물의 압력이 대신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아, 뭐 일단 다르게 생각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 아, 그거네요. 접근했다죠. 접근했다. 뭐 설거지하는 과정에 말이죠. 설거지하는 과정에 어떻게 다르게. 그래서 코크레인이 뭐 했다? 어프로치를 했었다. 더 과정, 더 프로세스였죠.
The process of, of 뒤에 동명사, dishwashing, 그 다음에 다르게 접근했다. 동사 꾸며주려면 부사 형태. Cochrane approached the process of dishwashing differently. 다르게 접근했다 했으니까 다음 문장은 뭐냐? 뭐 다르게 접근했는데, 뭐 어떻게 다르게 접근했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바로 이 문장이죠. 그래서 그녀가 뭐 자체를 사용했다? 물 그 자체를 사용했다. 그래서 물 그 자체 했으니까 조금 설명이 부족하니까 물에 뭐? 압력이었죠. 그 다음에 scrubbers 대신에 she used the water itself 강조적이니까 생략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생략 안 되는 것도 있었어요. She used the water itself 또는 she used the water 그 다음 water pressure 그 다음에 아이고 instead of scrubbers.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스크러버를 뭐 시켜버렸다? 제거시키고 그 자리에 물의 압력을 대신시켰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은 이렇게 물의 압력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겠죠. 그래서 얘가 이거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해석 먼저 생각하면 그녀가 생각했죠. 뭘 생각했냐면 강한 압력이 누구의 역할? The job of scrubbers를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리고 여기에 생략된 말 뭐기 때문에 high water pressure would가 생략됐죠.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의 형태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damage가 오는 거죠. 했죠. damage 과거 형태 못 옵니다. 여기는 과거형 와야 되는데 여기는 조동사가 생략됐으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damage 도대체 덜이었죠. She thought.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벽한 문장을 건만드는 that과 그 다음에 목적으로 사용됐으니까 생략도 가능하죠. 다른 형태는 안 됐습니다. She thought that high water pressure would. 시제일치 얘기했죠. 시제일치. Would do the job of scrubbers. Role도 된다 했습니다. 역할. Scrubbers. And high water pressure would damage. The dishes less. 덜 손상시킬 거라고 생각했다. 두 가지 생각한 거죠. 강한 물의 압력이, 높은 물의 압력이, 뭐, high 대신 쓸 수 있는 건 strong을 써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강한 물의 압력이 would do the job of scrubbers and high water pressure would damage the dishes less. 덜 손상시킬 거라고 생각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뭐 잘 통해 다음 문장 이렇게 한 게 잘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기계가 뭐 했는데 뜨거운 뭔가를 어디다가 쐈죠. 펌프질 했죠. 그렇죠? 펌프질 했고 그다음에 뭐 식당에서 성공 거두고 나중에는 가정에도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가정용으로도 판매됐고 식당에서도 판매됐다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our machines which 였죠. which 자 펌프질 했죠. 펌프드 시제 과거니까 펌프드 hot soapy water onto dishes 그 다음에 시제가 과거니까 다른 형태 안 되고 뭐 밖에 안 된다? became 밖에 안 됩니다. became successful 성공했다. 어디에서? in restaurants and 나중에 later in homes 그러니까 식당에서도 잘 팔렸고 나중에는 그 신가가 가정용으로도 판매해서 발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밖에 안 되는 이유는 계속 조건법이라고 했고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nd it이었습니다. her machine 그러니까 뭐 이게 and it이면 뒤로 가는 게 자연스럽다 했죠. her machine became successful in restaurant and later in homes and her machine pumped hot soapy water onto the dishes. 이 문장 속에 담겨 있는 정보는 뭐냐? 그녀의 기계가 뭐 대신에 뭐를 어디한테 쏴줬다? 스크러버즈가 할 역할을 뜨거운 비누기 있는 물을 쏴주는 펌프질해서 쏴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식당에서 성공했고 집에서도 성공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과거형 와야 되고 얘가 과거형이니까 병렬 구조에서 얘도 펌프질을 했고 성공했다 이렇게 end를 기준 여기에 end는 없는데요 여기에 위치가 end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병렬구조 되는 거고 병렬구조에서 동사의 형태를 계속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성공 과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creative and thinking
크리에이티브한 띵킹을 어떻게 하는지가 뒤에 이어지게 될 겁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